자. 그리고 저한테. 아니 나는 사실 어제 그냥 생일이 끝났다고 생각해 나는. 오늘이 지금 뭐저 10월 10일이긴 해도 예.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12시가 안 넘었기 때문에. 예. 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케이크를 안 보내주고 이제 3만 원짜리 그 파리바게뜨 상품권을 아, 보내주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좋다. 오히려 좋다. 뺑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저 이거 엄마 보내줬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 늘 좋은 생각하고 좋은 꿈 꾸고 평안하고 행복하길 기도할게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생화인가요? 오 진짜 생화네? 냄새 좋다. 은은하게 꽃향기가 나는 것이 아주 좋네. 네.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해야 되니까 요거를 그 스샷으로 찍어갖고 엄마한테 그대로 보내줘. 응? 잠깐만. 지금. 그 카메라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어, 잠깐만 자, 좀 바꿀게요. 어. 하나, 둘, 셋. 아, 언제, 하나, 둘, 셋. 아, 나 입에 그게 생겨. 입에 그, 난 이렇게 억지로 웃고 있으면 입에 경련이 와. 자연스러운 미소가 안 돼. 그 사진관에서도 사진 찍을 때 사진 그 찍으시는 분이 아드님 좀그 눈을 좀 웃을 수 있어야 돼. 눈은 안 웃고 입만 웃는 거야. 이렇게. 눈이 웃으려면은 이게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자연스러운 웃음은 이게 자연스러운 웃음이죠. 이렇게,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저, 어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진짜로 그, 제가 사실은 이제 푸딩님이랑 그 생일 때 이렇게 뭐 갖고 싶느냐고 푸딩님이 이제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 사실 그동안 내가 저 받은 게 올해 지금 받은 것만 몇 갠데 나는 진짜 1010개만이라도 고맙고 이거는 사실 내 생일이니까 다 같이 뭔가 이렇게 좀 분담해서 1010개 많이 받아서 1010010개가 되면은 진짜 더할 나위 없게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어 푸딩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진짜 그 뜻은 그냥 다 같이 십일반으로 이렇게 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세상에 그게 사실 101010개가 되려면 100명이 1010개를 써야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내심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많이 놀랬죠. 예. 혼자서 저렇게까지 쏠 줄이야. 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예,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30대 들어서고 가장 잊지 못할 예, 추억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요 소중한 기억으로 올해 나머지 100일도 안 남았죠. 이제 한 80일 가량 남았습니다. 이번 연도 말까지.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그 시간 동안 제가 좀 열심히 해서 방송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이 푸딩님 이게 무슨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정말 우리 만두 장인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또 축하의 의미로 또한 번은 만두개를 정말 어메이징 하군요. 어메이징. 예, 어메이징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래. 보거스 자야 돼가지고 가본다고. 그래. 풀 영상에다가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예, 피곤하실 테니까 주무시고, 예, 내일 출근하셔야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거스님,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 제꿈 꾸세요. 예, 제꿈 꾸시고. 그리고 저 뭐야 로또 용지를 오늘도 찾으러 지하주차장으로 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가져가진 않았을 텐데, 예, 넣어놓은 자리에 없더라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당첨 안 되겠죠? 예, 당첨 안 되겠죠. 로또를 사놓고 그 용지를 잃어버리면은 이런 기분일라나? 예. 그냥 토요일이 되면 확인을 해보고 씩 웃어야지.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그 꽃이랑 케이크랑 온 거야? 네. 좀 배터지게 생겼습니다. 케이크 몇개 먹어야 되니, 그래서? 두개 먹어야 됩니다. 두 개? 그리고 저, 뭐야, 팬 중에서 한 명이 또 우리 집그 주소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당뇨 걸려 죽으라고 허쉬 초콜릿 한 상자를 보냈더라고. 원통에다가. 허쉬 그, 쿠키인가? 초콜릿 알갱이 박힌 거. 예. 하나도 안 먹어줄게. 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러고, 저, 예. 아니, 뭐야. 아이, 강사님. 야, 니네. 아유, 야, 고맙다, 강산아, 강우야. 둘이 인천의 형제들이에요. 둘이 저기 같이 저 바이크 타고 하는 친구고, 예전에 내가 얘기해줬었나, 여러분들. 그 빵꾸 나갔고, 빵꾸 나가지고 저 길에 이제 서 있었는데, 이제 둘이서 도와줘갖고 빵꾸 떼주고 그래갖고 안전하게 또 집에 돌아왔던 그 기억. 예, 그 둘이 저기 형제인데, 이렇게 또형 동생이 같이 또 생일이라고 축하의 의미로 또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사실 아참 우리 바이크 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실 취미 바이크라는 공통분모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취미를 가지고 그 취미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건데, 이렇게까지나 생일 때 이렇게 축하한다고 해주고 챙겨주고, 막 영화표랑 뭐 팝콘이랑 뭐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는 것도 선물해주고, 치킨도 기프티콘도 선물해주고, 케이크도 선물해주고. 아유, 난 진짜 너무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예. 참그 감사하고, 또 내가 참 인복이 좋은가 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는 희한하게 바이크 단톡방 친구들이 이렇게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게 웬 무슨 일인가 싶어요. 어안이 벙벙한 느낌? 예. 너무 고맙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방 안에서 뭔가 좀다 같이 좀한명한명한명 이렇게 다 해주는 느낌이어갖고 너무 고맙네요, 진짜. 예.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 일단 엄마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겠다. 아, 엄마한테는 전화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카톡도 안 해요. 야, 담배를 어디서 피길래 이렇게 자꾸 냄새가 오냐, 안 랄프야. 피는데요? 밑에서 피는 건가? 안 해줘요, 피는 아버지는. 땡기고 아, 있어요. 씨. 문 닫고 펴요! 진짜. 엄마 그 꽃을 보냈네? 엄마가 하고 싶어서. 아, 진짜로? 아니, 그, 저, 평안하길 기원한다 그래갖고, 무슨. 무사하게 기원한다고? 아니, 엄마가 평안하길 기원한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을 안식을 취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니지. 평안? 삶 속에서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아, 우리 삶 그래? 속에 기복이 없고, 늘 평화와 안정이 아, 있는 것을 그거, 평안이라고 아, 그러지. 그렇구만. 아이고, 엄마, 너무, 너무 고맙고, 나도, 그, 진짜 지금 뭐 방송 중인데요. 너무, 그, 어제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 아이고, 그랬구나. 잘했다. 아유, 아이고. 뭐, 말도 안 되게 진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도 팬들이 그렇게 그냥 저기를 해주네. 사랑해주네. 응? 그래요. 알겠어, 엄마. 잘했어. 저기, 그, 또 전화할게. 그래. 아, 알겠어, 엄마. 그래. 아. 아, 아.
평화는 그런 의미 아니야? 안식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 아니다. 가정의 평안이 깃들길 바란다. 그렇구만, 그렇구만. 기독교 용어일걸요? 기독교 용어구만. 영면이랑 약간 좀 저 헷갈렸던 것 같다. 아유, 그래요. 참, 예. 너무 행복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미리 말씀드릴 게, 아, 맞다. 그 커피 머신. 이거 랄프가 선물해준 일리? 일리 커피 머신. 이것도 진짜 카페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어갖고, 제가 이걸 오늘 지금 두 잔째 마시고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카페에서 굳이 비싼 돈 주고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아랫집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거 맞을라나? 위 아니면 아래? 문 열어놓으니까 담배 냄새가 확 올라오네. 그렇군요. 캡슐? 몰라요, 캡슐 얼만지. 그 커피 메가보다 10배 이상 좋은 겁니다. 그런가? 저녁에 그거 지금 형 한 잔 필요하시거든요? 한 잔에 900원? 이렇게 한 컵에 9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14온스. 만약에 핫딜 뜨면 엄청 싸게 살 수 있어. 맛있어. 그리고 원두도 종류가 많아요.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하나씩 먹어보죠. 아, 원두 또 종류가 이렇게 있다. 오케이. 토요일에 군산을 좀 다녀올 겁니다. 군산을. 예,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오전. 토요일 날은 좀 쉬려고요. 예. 토요일 날 좀 쉬고 금요일 방송하고 일요일 방송하고 토요일 쉬고 군산을 좀 다녀오려고. 뭐 금방 추워질 테고 이제 이렇게 날씨 좋은 데가 얼마 가지도 않을 테니 박 투어를 좀 다녀오려고 계획을 좀 짰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좀 쉬고 그러려고 합니다. 군산 예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군산의 그 새만금 방조제, 거기 가서 바이크 타고 방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인데, 같이 가는 일행들이 있다 보니까 방송을 켜고 가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받나요? 두 번째 노벨 한강 씨가. 원래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평화상이잖아, 랄프야.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노벨상을 네가 뭘 알아? 노벨상도 여러 저기가 있는데, 평화상이 있고 문학상이 있고 화학상이 있고 화학상이 있고 경제학상도 있고, 그런데 다 상이 다 다른 건데 뭔 분야가 다른 건데. 이거 은근히 문학 쪽에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열등감이 좀 있었어. 일본이나 동아시아계에서는 노벨 문학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노벨 문학상 하나도 없냐고. 그거 자체가 좀 뭔가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인 게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뭔가 그 열등감 같은 게 조금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노벨 영... 문학상을 영도 그래? 노튜브. 야, 너 책도 읽냐? 책 하나도 안 읽게 생겨가지고. 사람 잘 패게 생겨가지고. 책을 읽어? 한강이 뭐야, 임마. 몰라, 나도. 뭔 책인지. 전마 아주 많이 안 해.
문학상, 한강. 아, 근데 노벨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러니까 노벨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 인생 최대 업적.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간이 인류에 공헌한 바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노벨상 같은 노벨상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최고 업적, 인간으로서 최고 업적. 그게 노벨상이야. 그러니까 뭐 인류의 복지에 공헌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문이 내가 알기로는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문화, 뭐 화학, 평화, 의학 뭐 이렇게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벨상, 에, 노벨상이 맨 처음에 그 나오게 된 계기는 그 폭탄을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폭탄. 길다란 막대 모양의 폭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죠. 예,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 예.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만들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어. 그거 말고는 잘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게 2024년 노벨상에 다른 상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은 받은 적 있었죠. 근데 문학상, 그러니까 평화상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전두환이 김대중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을 병신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됐을 때 그것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막 따뜻하게 안아주고 전두환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전두환을 또 이렇게 출소시켜주고 이런 그 뭔가 나를 엄청 힘들게 고문하고 나한테 엄청 안 좋게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찐따가 일진을 용서하는 거야.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고 안아주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뭘 느껴요? 엄청난 감동을 느끼죠. 저 사람 참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뭐 평화상을 받은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남북 아,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있다 이거지. 이 자식이 너 자꾸 말 대꾸 하냐. 네가 그럴 거면 네가 방송해. 잘못된 건 바로 마이크 달아줘 뒤에다가. 아니 잘못된 건 바로. 아니 뭘 봐 잘못된 뭘 봐. 내가 잘못된 거 잡건 뭘 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 욕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아. 친절히 야 친절아 너 빼고 다 쐈다 너 빼고 다 쐈어 너 빼고 어제 다 쐈어 응? 뭘 내야 임마 그래서 네가 오기를 바라고 원래 형은 휴방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너한테 받아야만 내가 방종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원래 휴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좀 피곤하더라고. 네. 아까 세아도 와갖고 세아가 뭐 밥 사주겠다고 왔어. 전화 와가지고 예. 형님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새아 우리 집 와갖고 가까운데 저기 저 짜장면 진짜 맛있게 하는 집 있어요. 내가 말했던 내 인생 최고의 탕수육, 내 인생 최고의 자장면. 짬뽕은 잘 모르겠고
내 인생 최고의 짜장면과 탕수육이 공존하는. 예. 어딘지 상호명 안 밝힐 거야. 그러니까 여긴 좀 이제 그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철저한 비밀리에 예, 다니는 곳인데 예, 코슐랭 가이드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요즘 이 집이 근데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불편해요. 예. 아니 누가 소문내나? 누가 이 집 맛있다고 소문내나?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주방 보조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붙어 있었고 사장님이 막 점심시간에 뭐 브레이크 타임이 있지도 않지만 장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저 가게를 비우시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예.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사장면을 먹었습니다. 예. 예. 탕수육 요건데 이게 진짜 이렇게만 봐서는 몰라요. 막상 먹어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신기하죠. 탕수육이 좀 신기하게 생겼죠. 저는 이 탕수육을 보고 약간 바나나 케이크 같은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내 입속으로 들어와서 이빨이 먼저 이 탕수육에 닿는 순간 예. 그 부서지는 그 질감이나 그리고 이 텍스처 자체가 아주 그 굉장히 바삭바삭한 걸 넘어서서 과자의 식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튀겨낸 탕수육은 난 처음 봤어요. 너무 맛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유명해지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갈 때마다 빨리 먹을 수 있게 정말 맛있는 탕수육이죠. 아, 홀뜨거, 홀뜨거. 어? 홀뜨거 뭐야? 아, 됐어. 아, 이건 없던 장애 같은 거. 잠깐. 미친 새끼. 뭐라고? 없던 장애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라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얘는 자꾸? 존나 맛있어. 그지? 나도 이 탕수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맨날 그 파스타에 찍어가지고 그거랑 반려는 여기 탕수육 진짜 맛있긴 해. 뭘 넣나? 이거 약간 마법에 가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튀김이 달라. 아니 고기는 고기 똑같은 거 같거든. 튀김이 뭔가 달라. 진짜. 이 집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게요. 예. 사람 가장 없는 시간에 가서 예. 이 집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동안 저도 꽤나 중식 많이 먹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더 많을 거예요. 그, 이 경험치가. 왜냐면, 제가 이사를 7번 다녔잖아요. 목포에서 태어나서 전주로 갔다가, 익산으로 갔다가, 군산으로 갔다가, 김포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인천에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이사를 7번 했습니다. 그 이사를 7번 하는 동안, 7번 하는 동안 짜장면과 탕수육을 몇 번 먹었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그냥 배달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집이 압도적으로 배달 수가 많아요. 예. 어디 리서치 조사에 나온 게
배달 어플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게 뭐냐? 중국집이랍니다. 예, 네, 중국집. 그러니까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그 음식이지. 중화요리 자체가. 그래서 뭐 이사해서 먹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빨리 먹고 빨리 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맛있고 웬만하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예, 중화요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그러다 보니까 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맛이 다 비슷비슷해. 근데 그러면은 다 맛있다는 거야. 다 어느 정도의 그 맛이 있어. 경험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우뚝 솟기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탕수육이랑 짜장면이 말이 안 돼. 예. 짬뽕은 잘하는 집들이 워낙 많아갖고 감히 말씀드리긴 좀 힘든 것 같고 내가 살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이렇게 잘하는 집 있던가? 없던 것 같아. 여기가 제일 맛있고 그래서 전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일주일에 뭐 한 두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예.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기를 이제 코슐랭 가이드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내가 자주 가는 맛집, 카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건데 저희 집이랑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방송하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맛있습니다. 세아는 맛 표현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아, 홀뜨가 홀뜨게. 홀뜨가 뭐야? 그때가 이건 없던 장애가 좀 있다. 존나 맛있는데. 그지. 어. 나도 여기 탕수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좀 맨날 그 찹쌀 그거잖아. 어. 그거랑 다른. 약간 다른 느낌인데. 여기 탕수육 진짜 맛있긴 해. 뭘 넣나 이거 뭐 약간 마법의 가루를 넣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튀김이 달라. 그러니까. 맞아. 안에 고기는 솔직히 똑같은 것 같거든. 튀김이 뭔가 달라. 진짜. 그 없던 장애가 생길 것 같다고 한 건데 워낙에 애 새끼가 음침하고 코웃대 보내는 영상들만 봐도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좀 애 새끼가 음침하고 좀 음흉하잖아요. 생긴 것만 봐도 이게 좀 뭔가 까무잡잡해가지고 예, 더 좀 약간 음흉하잖아요. 목소리도 음흉하고 예. 예.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뭐 짤막짤막한 그런 쇼폼 영상들을 뭐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보통은 저는 쇼츠 같은 거 보고 그냥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쇼츠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이런 조그만 쇼폼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예, 뭐 좀 이상한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지만 예. 그 아무튼 좀 정신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한 친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예. 보면은 젓가락질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세아를 보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은 인간이 되기에는 좀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학연이야, 학연. 어깨가 상견이 아니라 굉장히 학연. 예. 거의 호날두급의 학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리숙한 친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자기 나름대로는
맛있다는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없던 장애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한 거는 뭐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예. 그냥. 진짜 다음 주에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직접 가서 드셔보실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은근히 많이 가시더라고. 내가 뭐 바이크 타고 어디 가고 진짜 맛있게 먹은 데가 있고 그러면은 막 팬분들이 진짜 쉬는 날 거의 가가지고 드시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예전에 바이크 타고 장어집 갔을 때도 그 장어집 사장님이 저희 가게에 이제 옮기는데 여기로 옮기니까 나중에 꼭 한번 찾아달라고 팬분들이 진짜 많이 와줬다고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뭐 이제 뭐 중화요리 이거 짜장면 짬뽕 뭐 탕수육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예 아마도 혹시라도 이제 드셔보러 가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부합니다. 제가 이 38년 살면서 가장 맛있었던 탕수육이었어요. 예 탕수육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바나나 킥 같다 그랬어요. 식감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예? 근데 진짜 드셔보시면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약간 납득이 되실 거예요. 예. 들어가 운하고 매한다고? 드록신? 드록신 영접하러 간 거야? 네. 넌 드록바를 왜 좋아해? 니거잖아요. 그러니까 존나 맛있잖아요. 아니 존나 니거. 저 발언도 예, 저 발언도 저희랑 관련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얘가 좀 이상한 친구예요. 예, 저희랑 관련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해 주세요. 예. 저 드롭바 유니폼도 있어요. 아, 진짜? 예, 램파도 그거. 야, 이거 한 숟갈 반 넣어. 한 숟갈 반 넣으면 진짜 딱 맛있어. 무조건. 아 들리죠? 왜 이렇게 고춧가루 많이 넣냐면은 제가 여기서 한 10번 정도 먹었거든요. 오늘까지 합하면은 예 그 저 정도 양이 딱 좋더라고. 고춧가루 한 숟갈 반. 진짜 나도 나름대로 맛 데이터가 좀 있는 게 괜히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나 차이나타운을 정말 많이 가봤어. 그 중화요리 정말 잘한다는 차이나타운. 물론 약간 관광지 느낌이 좀 강하긴 하지만 거기도 많이 가보고 정말 뭐 중식 잘한다. 그리고 짬뽕여지도라고 대동여지도처럼 그런 컨셉으로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짬뽕여지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있는 짤 같은 게 있으면 가가지고 어디 가면은 여기 가서 이 짬뽕 먹으면은 진짜 여기 제일 맛있는 짬뽕이다 하고 막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먹는 그런 짬뽕여지도 같은 것도 보고 실제로 막 가서 몇 번도 먹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궁금해가지고. 근데 뭐 짬뽕은 내가 잘 모르겠고 짜장면 하나만큼은 진짜 맛있고 내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야방할 때 여기에서 일단 첫 끼를 먹고 그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사람이 좀 많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찾아가서 방송 켜갖고 그냥 항상 먹던 식으로 먹을 테지만 여기는 딱 짜장면에다가 그 고춧가루 한 숟갈 반 넣는 게 딱 좋아. 여기에 있는 이 고춧가루로. 여기 정말 맛있습니다. 예. 정말 맛있고 뭐 다음 주에 가서 그 방송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인생 짜장엔 탕수육. 짜장면이 아주 그냥 꾸덕하고 뭐 수타가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면의 식감 좋아해가지고 뭐 탱글탱글한 수타면 손 많이 가잖아. 계속 손으로 치대야 되니까 막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달콤한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춘장의 베이스가 좀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뭔가 약간 더 짠 느낌의 그 춘장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고기가 듬뿍 들어간 짜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유니 짜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느끼한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아주 꾸덕해 아주 꾸덕한 짜장면이고 면은 그냥 제면기로 뽑은 거야 면에 어떤 기교가 없어 뭐 숱하면 더 맛있긴 하겠지만 타협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리사라면은 손님들 졸라 막 뭐라 닥치는데 계속 수타로 면 뽑고 있을 거야? 힘들지. 에. 여기는 아무튼 제 인생 짜장입니다. 다음 주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가고 나서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보실 분들 계시면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아가 와가지고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여기나 가자. 그래서 이제 세아랑 같이 랄프랑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사격장을 또 가갖고 사격을 했어요. 권총 이게 맨 끝에 랄프 중간에 세야 첫 번째 나 갖고 뒷목 쳐맞는 예, 그 저걸 했어요. 뒷목을 뒤지게 때려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뭐 놀았어요. 이 새끼 근데 조준하면 꿈 존나 웃겨라 벽에서 보면은 약간 이거 약간 훔쳐서 이렇게 시발 좋아요 진짜 진짜 존나 어디 다 맞나 여기 아니 곱추 곱추장 아니야 여기 곱추네 노틀담의 곱추샷이네 아 근데 잘 맞춰 근데 지금 단차권도 좋아 점수가 잘 나오네 뭐 스나라서 단차권이 여기 오 나인 예 이렇게 언제나 마무리는 예 언제나 마무리는 예 예, 저희 그 단톡방 룰이에요. 예. 집에 잘 들어갔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 거죠. 얼굴 면상. 예.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게 약간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 오픈톡방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들끼리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창피한 게 좀 덜 하죠. 아무래도. 예. 예.
이거는 솔직히 세아가 유행시킨 거야. 이거는 이거 세아가 유행시킨 게 맞아. 아니 어느 날 존나 음흉하게 쳐웃으면서 자기 갤러리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냐 봤더니 얼굴 족같이 찍어갖고 올린 거야. 그래서 야 씨발 이거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찍으면 저렇게 나오지 해가지고 알려준 거지. 어떻게 하냐면은 카메라 광각 렌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안 렌즈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넓게 보이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야. 가까이 가가지고 눈은 정면을 보고 이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상하게 기괴하게 나와. 예. 이게 웃기지 않아, 여러분들? 조금 뭔가 일반인들이 노는 그거랑은 좀 다르다. 일반인들의 이 행동 양상과는 좀 궤를 달리한다. 몇 시간 동안 바이크 막 타고 진짜 오랫동안 바이크 타고 막 200km 넘는 곳에 진짜 뷰가 좋은 카페가 하나 있다. 거기까지 막 바이크 타고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뷰를 즐기거나 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다 카메라 꺼내가지고 다 이렇게 누가 얼굴 더 기괴하게 나오나 이거 찍고 있어. 그러고 막 서로 올리고 공유하고 있고. 뭐야 12 지났네? 생일 별거 없네요, 여러분들. 생일 진짜 별거 없네. 아, 근데 진짜 좋았어. 나는 사실 자고 일어나서 방송 켜서 어제 풍선 많이 받고 6시간, 7시간 정도 방송하고 방종하고 자고 일어나서 집에서 좀 빈둥거리다가 연락 와가지고 뭐 아는 동생이랑 밥 먹고 좀 놀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제 못 봤던 흑백요리사 다 보고 그러고 났더니 바로 방송할 시간 돼서 바로 방송 킨 거고 생일을 이렇게 보냈다. 미역국은 아예 안 먹었음.
미역국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들이 별풍선 아니에요? 예. 모름지기 BJ란 생일날 미역국 먹고 소중한 일상을 가져가는 것보다 팬분들의 고혈을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풍선을 그리고 재화같이 있는 이 풍선을 최대한 많이 채굴해내는 게 모름지기 최고의 BJ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역국보단 푸딩님의 만두가 더 좋았다. 예. 어제 별풍 채굴. 예. 야무지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뭐, 근데,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파티를 하고, 뭐, 이건, 예, 아닌 것 같고, 그냥, 예. 축하해주는 분들의 그 축하만 받고, 일상을 보내는 게 훨씬 낫죠. 예. 애도 아니고. 아 정말 정말 파티 이런 거 하는 그 파티를 해본 적이 없음. 근데 MBTI의 T가 이런 성격 아닌가요? 극도의 효율, 극도의 어떤 현실, 꾸며내거나 뭔가 이 자기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 그게 T 아닐까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다 봤어요. 흑백요리사. 전부 다 보고 이제 볼 게 없네. 이제 이혼 숙녀 캠프나 봐야겠다. 이혼 숙녀 캠프. 내일 뭐 나온다는데요? 오늘? 뭐? 전란? 강동원 나오는 그 전란? 넷플릭스 오리지널 전란이 몇 시에 개봉하는가? 전란 개봉 시간. 오늘 나오네. 10월 11일 날 나오네. 여기 또 박찬욱 감독 작품 아닙니까? 박찬욱 감독이 감독을 맡은 게 아니죠. 제작. 예, 그냥 제작만 했을 뿐이지. 박찬욱이 묻은 거지. 그러니까 영화에 박찬욱이 묻은 거지. 박찬욱이 직접 하진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 4시 나오대, 4시. 왜냐? 강동원은 지금까지 계속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배우 티켓 파워 가치가 많이 하락한 배우가 두 명 있습니다. 하정우 배우, 강동원 배우. 작품을 고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예. 이제 배우 생활 10년 넘게 한 짬이 있고 하다 보면 분명히 작품을 스스로 고를 거예요. 예. 뭐. 그쵸? 지금 보면 강동원. 설계자 망했죠. 천박사 테마연구소 망했죠. 브로커 망했습니다. 천박사 테마연구소 191만이 망한 거냐? 개봉 시기를 보면 9월 27일이죠. 망했죠. 네. 반도 그닥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고. 일랑. 네. 망했죠. 감독도 망하고 배우도 망했죠. 일랑은. 예. 골든 슬럼버. 일본의 원작인데 망했죠. 1987. 예. 마스터 흥했죠. 1987 흥했죠. 마스터 흥했죠. 검사회전 흥했죠.
가려진 시간은 뭐 그렇게까지 뭐 홍보가 많이 된 작품도 아니고 그냥 뭔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다. 검은사제도 흥했죠. 군도 뭐 소소했죠. 의형제 좋은 영화였죠. 네. 초능력자 별로였죠. 전우치 좋은 영화죠. 우행시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 흥행이라는 건 별개로 좋은 영화다. 우행시 강동원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천만을 못 찍었어요. 검사회전에 딱 30만만 더 들어왔으면 천만을 찍는 건데 천만 배우 타이틀은 아직까지 가져본 적이 없다. 예. 1987은 723만입니다. 천만이 아니죠. 예. 아무래도 강동원은 2000년대 이 중후반, 2000년대 중후반 때 가장 폼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 영화들이 다 그냥 뭐 그냥 저냥 이런 느낌이 좀 매우 강했다. 사실은 하정우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하정우 같은 경우는 좀 애초에 밝혔죠. 앞으로 작품이 들어오면은 최대한 뭐 내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때 이 때에 많이 찍고 싶다. 뭐 꼭 막 다작을 막 하겠다 뭐 이런 포부는 아니지만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화 많이 찍고 싶다고 일이 들어왔을 때. 예. 전란 어떤 영화인지 볼까요? 아 예고편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돼야 킬복순 정도 길복순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충분히 잔인한 거 많이 나올 것 같긴 해. 길복수는 괜찮게 잘 만들었어. 나는 베테랑 2가 천만 안 들어간 게 난 너무 다행이라고 봐. 천만을 대놓고 노리고 사실 만든 영화인데 그걸 계속 답습할까 걱정스러웠던 거지. 잘 된 편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 정말 평점 개같이 떨궜겠지. 야 그래도 근데 700만 명이면은 많이 보긴 했다. 그래도 뭐 추석 끼고 그랬으니까 거의 그냥 영화관을 점령했지. 볼 것도 없고 다 베테랑만 있었으니까 베테랑 보러 가는 거였지 다들. 빨리 이거나 보고 싶다. 보통의 가족 개봉 5일 남았네요. 여기에 이제 그 배우 나와요. 저 어벤져스에 나왔던 수연 배우 그리고 라인업 이렇습니다. 설경구 예. 연기 천재 설경구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영화는 쪽박도 많이 차고 그랬지만 뭐 더 문 같은 영화
예,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죠. 100만도 못 드는. 그리고 지금 찍어내는 영화들마다 지금 다 말아먹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100만 들어간 영화가 지금 2년, 3년째 없어요. 더문, 소년들, 유령, 야차. 아, 이거 저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 뺄게요. 뭐 킹메이커, 자산어보, 퍼펙트맨. 5년 전에 찍었던 게. 근데 그마저도 다 1987 이후로 뭐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설경구는 좀 다른 게 연기가 너무 좋으니까. 예, 정말 연기 보고 소름 돋았던 게 살인자의 기억법. 여기서 이제 그 얼굴 한쪽이 경련이 오면서 이렇게 좀 눈가를 막 벌벌벌벌 떠는 그런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 상실증 같은 그런 걸 앓고 있는데 그런 얼굴 안면 경련 연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연기 하나만큼은 폼이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불안당.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죠. 100만밖에 안 되는데 명장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쇼츠에서 불안당에 있는 클립들 계속 막 사람들 알고리즘에 막 뿌려대고 있어가지고 지금 불안당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정말 잘 만든 영화 불안당. 예, 너무 재밌었던 영화 불안당.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강동원이나 뭐 하정우나 좀 이런 배우들보다는 뭐 관객 수가 많이 안 들어도 뭐 다작을 해도 설경구의 연기력은 이미 그냥 박하사탕 때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다작을 해도 미꺼배 같은 느낌이 없다는 거지. 그죠? 영화 자체를 그냥 뭔가 완전히 견인하는 그런 실미도의 강인찬 역할 같은 이런 역이 아닌 영화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도 그냥 설경구는 배우 자체가 워낙에 그 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쪽박 차도 계속 섭외가 들어올 거예요. 예. 보통의 가족. 요거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보통의 가족. 저는 조커를 거르고 보통의 가족을 볼 거예요. 조커는 걸렀습니다, 이미. 아, 이것도 막상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 예, 나온다. 보통의 가족.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 그러니까 로튼토마토를 완벽하게 막 진짜 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영화가 딱 나오기 전에 좀 대충 어떤 영화겠거니라는 약간 짐작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돌담을 발을 뻗기 전에 지팡이로 더듬더듬 해서 이게
좀 봐도 괜찮을지 아닐지 볼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로튼 토마토 지수인데, 요거를 근데 완전 반전도 있어요. 로튼 토마토 지수가 뭐 그렇게 좋게 안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영화들도 있었지. 예. 그게 근데 이제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점을 기록을 했다. 조커는 어떨까요? 59%였어. 59%. 예. 조커도 59%. 조커 1. 좀 이런 건 잘 안 나오네. 조커 1이 69%고 폴리아데는 33%를 받았네. 썩은 토마토를 기록했다고. 저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르게 되죠. 예. 보통의 가족 심상치 않습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되게 괜찮은 평을 받았다고 해요. 이 영화 일단 라인업을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이번 달은 조커를 거르고 보통의 가족을 보는 굉장히 판단력 지리는 선택이죠. 자, 요거 설경국, 장동건, 김희애 그리고 그 저 수연, 수연 배우, 저 어벤져스에 나왔었던 수연 배우입니다. 예. 주주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할 거라 생각하냐? 이건 뭔데 내 아들 인생을 당장 줘? 너 아니야. 다 놓고 가면 아무 일 없는 게 되는 거야? 지금 가족해야 하는데 안 있는 거예요, 여자. 자식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거를 이제 형제가 덮을지, 그러니까 동생은 자식들도 죄가 있으면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죄값을 치르는 게 맞다. 형은 그래도 부모라면 자식의 죄를 덮어주는 게 맞다. 이래서 뭔가 형제들끼리 어떤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그 뭐 서스펜스가 좀 있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보려고 합니다. 요거. 재밌을 것 같아. 그 전라는 몇 시에 나온다는 거야? 4시야, 4시. 오늘 4시. 넷플릭스에 점점 볼거리들이 많아지네. 결제를 또 해야 되나? 유튜브 명세 끝나가지고 형 결제 해제해놨잖아요.
응? 다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 흑백 요리사 때문에 결제를 나는 이제 약간 한 달씩 해버려. 어. 어차피 그냥 썸네일들만 막 보다가 그냥 나갈 게 뻔해서. 예.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해지하는 느낌. 내가 그냥 차라리 아싸리 흑백 요리사 8,000원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딱 골라서 보게. 그게 더 낫지 않아? 보고 싶은 시리즈가 딱 있으면은 그것만 딱 뭐 몇천 원에 판매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러네. 오징어 게임도 나오네. 12월 26일 날 나오죠. 아 오늘 저기 세아랑 밥 먹고 와갖고 집에 와갖고 또 김종구의 식맛 치킨을 또 시켜갖고 또 먹었네. 한 마리를 또 때렸네. 배불러 뒤지겠네 진짜. 드셔보신 분들이 좀 계시는구나. 하... 먹을만해요. 맛있다. 나는 것입니다. 생일풍 이제 좀 이거 좀 빼고 이제 드디어 생일이 지났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지났으면 좋겠지. 게임 방송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어제도 못했으니까 오늘은 확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게임은 다운받아 놓고 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옷이 좀 짧게 하고 바로 게임 방송 가면 될 듯 합니다. 예. 조금만 더 소통합시다. 그 게임이 근데 공포 게임이 아니라 공포를 가장한 그 좀 이상한 게임이야. 약간 태무산 공포 게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다. 방 제목 태무산 공포 게임. 재밌겠다. 공포 게임 대체 언제 하냐고 계속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 오늘도 그 아까 처음에 켰을 때 와가지고 오늘 공포 게임하시다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소나의 떡집. 마 오늘 드디어 한다. 이재하 씨가 아마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아니 그 바이크 타는 친구고 그 저 뭐야 이번에 도와줬어. 그 디테일링 샵에 맡기는 안산에 되게 멀잖아.
바이크 두 대인데 한 번 보낼 때 12만 원 달라 그러는데 12만 원 아끼고 싶어서 나는 큰 바이크, 얘는 내 거 작은 바이크 타고 그 뒤에 랄프가 차를 타고 픽업하기 위해서 바이크 두 대 맡기고 우리는 차에 타서 그러고 청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걸 한번 해줬어.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그때 밥을 샀지. 또 이제 가지고 또 돌아오는 것도 그 같은 식 방식으로 한 번 더 가서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귀찮아서 못 가겠더라고. 차 타고 가가지고 또 끌고 오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6개월에 한 번씩 맡기는 디테일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바이크는 체인이 있잖아. 그 체인을 막고 있는 그 커버가 있어. 그걸 다 뜯어갖고 안에 막 타르 찌꺼기 뭐 루브 똥 이런 것들 다 묻어있는 것들 깔끔하게 세척하고 바이크를 약간 좀 되게 컨디션 좋게 내부까지 세차를 싹 해주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차는 내부가 세차가 안 되잖아 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하는 걸 디테일링이라고 한다. 한 대당 12만 원씩 받는 작업인데 두 대를 다 해가지고 24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사장님이 픽업도 해주시기로 했어. 두 대 다 가지고 10만 원에 가지고 가주시고 갖다 주시고 그러면은 총 46만 원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를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주려고. 내가 타는 건데. 도저히 세차장 가서 내가 막 물 뿌리고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뭐 못하겠더라고. 힘들어. 아 사일런트 힐은 지금 평가가 너무 안 좋던데요. 공포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사일런트 힐이 지금 나오는 공포 게임들이나 다른 게임들처럼 뭔가 좀 진보하지 못한 느낌? 그러니까 좀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그 시리즈 자체가 옛날에나 재밌다고 할 그런 식의 방식이 그 약간 지금 하기에는 좀 구린감이 없지 않아 있다. 과거 사일런트 힐 좋아하는 팬들은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 내가 딱 보여줄게. 리뷰를 내가 봤는데 굉장히 제일 공감 가는 리뷰가 이거야. 네, 안녕하세요. 미즈입니다.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를 하차를 했는데 취향에 따라서 누군가는 절대 구매를 하면 안 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왜 하차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일2 리메이크를 플레이하기 전 기대했던 것은 공포게임이라는 틀에서 공포감을 주는 긴장감 있는 플레이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얼리얼리즌5로 구현된 수준 높은 그래픽, 짙게 깔린 안개, 어두운 실내와 더불어서 긴장감 있는 사운드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정말로 충분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근거리 전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피와 타격을 이용한 근거리 전투로 인해서 공포게임이 아니라 빈약한 액션게임으로 바뀌게 되었죠.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 바이오하자드 2, 4 리메이크 역시 근거리 전투는 존재하지만 근거리 전투는 어디까지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중한 탄약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그 탄약을 수급하기 위해서 맵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적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하는 재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일런트 1-2는 회피랑 타격 하나로 공포게임이 가져야 되는 긴장감을 전부 다 놓쳐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벽이 있던 말던 사운드가 무섭던 말던 일단 쭉 뛰면서 몸이 몇 마리인지 어디서 나오는지만 파악을 하고 피지컬로 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긴장감은 없는 지루한 액션이 반복될 뿐이었죠. 결과적으로 사일2의 전투 디자인은 액션에 손맛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한정된 자원에서 오는 두려움도 사라졌고 맵을 돌아다닐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너무 비슷한 맵 디자인입니다. 10에는 그나마 나은데
게임 시간 대부분을 실내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모든 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문이 닫혀 있고 어떤 길로 통하는지를 일일이 시도를 해가면서 길을 찾아야 되는 방식이었어요. 그 덕분에 한 10발자국 움직이고 맵 열고 10발자국 움직이고 맵 열고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게임의 흐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요게 더 이상 길찾기 없이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길은 언제나 퍼즐이나 숨겨진 열쇠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곳을 열기 위해서 메모나 오브젝트의 단서를 기반으로 유저 스스로 추론해서 길을 열어야 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다른 공포게임에도 익히 있는 방식이라서 특별히 거부감은 없었거든요. 근데 사일런트힐2는 다른 게임보다도 너무너무 빈번하게 길이 막혀있고 퍼즐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쇠를 위한 퍼즐을 위한 퍼즐을 계속해서 해요. 예를 들어서 자물쇠 3개를 풀어야만 다음 퀴즈를 푸는 열쇠를 주는 방식인데 이 자물쇠 3개도 그냥 열쇠가 아니라 숫자 암호 4자리를 유저가 찾아야 되는 아주아주 짜증나는 구조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된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힌 길을 뚫기 위해서 모든 뭔가 상호작용하고 수시로 맵을 열어보는 상황, 그리고 쭉 달리면서 그냥 주탄전으로 적을 처치하면 되는 상황, 이게 겹치면서 게임의 긴장감은 없고 플레이를 할수록 짜증만 나도 결국엔 하차를 하게 되었죠. 솔직히 누가 공포게임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바7, 바24,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를 놔두고 굳이 사일2를 추천해야 되나? 사일런트힐2를 추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가장 짜증났던 거는 열쇠를 얻기 위해서 퍼즐을 위한 퍼즐의 퍼즐의 퍼즐을 풀어야 되는 거. 저는 이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빈번한 퍼즐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플레이를 하셔도 되지만 솔직히 저는 그 외의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액션도 아니고 공포게임도 아닌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죠. 아주 주관적인 사일런트힐2 리메이크의 장르는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55점입니다. 퍼즐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 생각엔 바이오하자드가 리메이크의 기준을 너무 높은 것 같아. 예, 그냥 이 리뷰만 봐도 어떤 느낌일지 대충 예상이 가더라고. 그래서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퍼즐도 너무 많고 길 찾기도 계속 있고 게임이 불친절하면 하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평이 난리는 이유가 원작 팬들은 재밌어. 그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서 재밌는 거지. 그래픽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리메이크로 입문을 하게 된 사람들은 좋지 않은 평가를 남기는 법이죠. 지도 열기를 계속 해야 돼. 게임에 몰입하고 싶은데 여기가 어디지? 지도를 계속 피고 있어. 미친 퍼즐. 계속 빠따로 몹을 계속 패야 돼. 그렇다고 그 액션이 재밌냐? 패링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고 좀 손맛이 있냐? 소울류처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감이 좋아야 된다고 봐. 거르는 감도 진짜 중요해. 조커 2 거르고 조용한 가족, 아 저 조용한 가족이래. 보통의 가족 보려고 하는 이런 감. 예. 사일런트 힐 2를 뭔가 재밌겠다. 바이오 하자드랑 쌍벽을 이룬 그 콘솔 호러 게임 레전드 사일런트 힐. 삼각도. 영화도 재밌게 봤었는데 바로 해야지가 아니라 좀 기다려 보자. 반응을 좀 보자. 별로네. 걸러야지. 그런 느낌으로. 걸으는 것도 안녕하세요. 걸으는 것도 진짜 감이야 감. 그래서 걸으기로 했다 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제 저 Until Dawn도 있더라고요. Until Dawn. 언틸더는 재밌지. 재밌는 게임이 맞지. 그냥 딸깍딸깍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게임이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영화 보듯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임이라서. 어. 근데 언틸더는 뭐 그래픽만 패치된 거지 뭐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지 않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라 그래요. 영화 보듯이 이렇게 그냥 딸깍딸깍 해가지고 왼쪽으로 피할까? 오른쪽으로 피할까? 왼쪽으로 피할 거는 X, 오른쪽으로 피할 거면 A 이렇게 누르는 거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서 아 재미가 없을 수가 없지 그거는. 그래서 그냥 10월달에 나온 게임들 중에 좀 이렇게 관심 가는 건 별로 없고 사실. 그리고 더 솔직해지자면 내가 게임에 관심이 없어졌어. 그렇죠. 네. 디아블로도 이제 안 하시잖아요. 디아블로도 뭐 확장팩 사놓고 지금 아예 만지지를 못하고 있잖아. 날씨 좋아져가지고 바이크 타느라 정신없어서. 재밌다던데. 어. 평이 다 좋은데 지금 랄프랑도 게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 집에서 거의 잠만 자고 맨날 밖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크 아워스 그 게임 뭐야? 오. 뭔 게임이지? 경매장에서 도둑질하는 게임. 아, 파스모포비아 같은 느낌. 무선전 뭐 할만하지 않아요? 돼요. 올라가도 열어드릴게요. 그리고 열나라이라고 하면은 아 여기 이거 아, 이거 왜? 아니 왜 들어와? 아 약간 리썰 이후로 이런 장르가 많이 나오네. 리썰 컴퍼니 같은 게임이네. 어 어 여기 지나갈 수 있는데 뭐? 아니 여기 근데 뭐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귀중품들이 많아? 그냥 일회성 게임 같은데 별로 그닥 끌리진 않네. 아 콜 오브 블랙 옵스 6. 그냥 딱 말할게 게임에 관심이 없어졌어. 어. 게임에 관심이 없어져서 지금 오공 한지도 좀 됐고 어 한창 여름이라서 그래서 게임으로 잠깐 이 사실상 여름에는 바이크를 못 타니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서 그래서 오늘 몇 시에 하시는 거죠? 어 왔냐? 안 그래도 네가 그 추천한 그 공포 게임 그거 오늘 하려고 그런다. 아 한 2주를 미뤘다 그지? 소나 쟤는 저 그 오공 같은 그러니까 게임 방송을 좀 좋아하는 애라서 게임하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 어. 그래서 소나가 추천한 게임 저게 뭐냐면 셰프 할 때 셰. 테무산 공포 게임. 테무산 공포 게임.
공포와 개그 사이라 그러네. 어, 출시해. 미리 스포될 것 같아갖고 그런데 좀 재밌나봐.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래, 오늘 방송을 좀 편하게 좀 해보자. 어차피 어 이제 뭐 어어 컴퓨터 켜봐. 깔았냐? 깔려 있어? 아니요, 깐 지 얼마 안 걸려가지고.